제주도 찾고 그래서 어디 가면 되는데 인스타피드 사기당하고 헤매시는 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꼭 가볼만한 8곳과 결과물 함께 보여드리니 그대로 가보세요. 첫 번째 서우봉입니다. 유채꽃 백사장 에메랄드 바다까지 삼면 무지개 똑같은 색감이 예쁜 곳입니다. 오른쪽 경사로를 올라가서 바다를 등지고 찍어요. 두 번째 섭지코지입니다. 오린 촬영지였던 곳을 리모델링해 아기자기한 건물 배경과 성산 일출봉 배경 두 마리 도끼를 한 번에 잡아요. 세 번째 서운 민속마을입니다. 타임오프한 것 같은 성곽을 배경으로 키가 큰 유채꽃과 촬영해보세요. 네 번째 녹산로입니다. 벚꽃과 유채꽃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로로 사진 좀 찍는다면 여기 필수죠. 다섯 번째 엉덩물 계곡입니다. 이름과는 무관하게 엉덩이가 아니라 꽃들이 계곡처럼 흐르는 듯한 절경의 절벽입니다. 여섯 번째 예래생태공원입니다. 개울을 중심으로 양옆에 벚꽃과 유채가 줄지어 있는 일석이조 포토스팟이죠. 일곱 번째 삼방산입니다. 제주 유채꽃 하면 떠오르는 1등 스팟입니다. 삼방산 전기까지 같이 담아보세요. 끝!